반갑습니다. 열펑킴 어만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 고객님은요, 오늘은 조금 특별한 매뉴얼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크리닉과 동시에 뿌리 펌을 하실 거예요. 직뿌리를. 네, 한 두 달 되신 것 같아요. 제가 아이롱 펌 해드린 지가. 그런데 오늘은 한 두 달 정도 되고 이제 찬바람이 불면서 우리가 보통 4월달, 10월달에는 두피도 민감하고 머리도 계절의 변화를 위해서 조금 데미지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크리닉, 저희 리페어 크리닉으로 크리닉을 하시고요. 뿌리는 CA로 해서 제가 뿌리만 직뿌리 펌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는 아쿠아 프로테인 A로 10분 방치하고 나왔어요. 샴푸하고 나와서 그 다음에 가장 먼저 하는 게 뭐냐면 1번 폴리를 분사를 할게요. 자, 이렇게 분사를 하신 다음에요, 자, 전체적으로 이렇게 빗질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분사를, 폴리를 먼저 분사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제가 여기다가 자, 보시면 파워, 그 다음에 필,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마스크, 그 다음에 저희 케라틴 오일, 이렇게 믹스를 해놨어요. 그래서 이 친구를 다시 한번 여기다가 도포를 해주세요. 네. 자, 제가 뿌리랑 동시에 할 거거든요, 크리닉을. 그래서 또 요런 거를 또 저희가 샵에서 또 이렇게 새로운 매뉴얼로 하시면 좋겠죠. 네. 자, 요렇게. 자, 전체적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끝까지 도포를 해주시고요. 제가 조금 이따가 저희 또 직뿌리 하는 거 알려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진행해 나갈게요. 자, 저희 전체적으로 리페어 크림이라 그래서요. 폴리필, 마스크, 오일, 거기에 저희가 이렇게 해서 지금 크리닉을 해놨어요. 이 상태에서 지금 저희 피카에 CA가 있어요. CA에다가 아쿠아 프로틴 A 한 펌프, 그 다음에 파워 한 펌프, 그 다음에 오일 한 펌프를 해서 지금부터 직뿌리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잘 CA 펌제하고 잘 믹스를 해주세요. 이 상태에서 자, 여기에 이렇게 도포하시는 거예요. 뿌리에, 네, 가까이 이렇게. 자, 보이시나요? 다시 한번 볼까요? 자, 뿌리 가까이, 최대한 가까이 뿌리가 많이 살아요. 자, 이렇게 계속해서 도포하고요. 10분 제가 방치한 후에 직뿌리 들어가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미스트하고 에어롤로 해서 지금 열처리 10분 할 거예요. 10분 후에 직뿌리 들어가겠습니다. 자, 지금 10분 방치했어요. 하고 나서 지금부터 직뿌리 들어갈게요. 자, 수분 조절 하셔야 돼요. 수분 조절 하시고요. 자, 13mm 먼저 제가 들어가겠습니다. 자, 네. 자, 지금 트리트먼트 하고 동시에 해서 약간 연기는 날 거예요. 하지만 머리는 타지는 않습니다. 자, 뿌리 굉장히 많이 살죠. 근데 피카는 제가 더블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자, 13mm로 하고 나서 16mm, 네, 그대로, 네. 자, 그래서 쭉 빼시는 거예요. 굉장히 뿌리 많이 살죠. 두상의 각도에 따라서 그레다이션으로 이렇게 해서 살아요. 자,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판넬이에요. 자, 13mm를 그대로 넣으신 다음에요. 자, 뜸을 45도에서 들여주시는 거예요. 자, 어떤 신 매뉴얼이 또 되겠죠, 저희 샵에. 네, 왜냐하면 저희가 이렇게 해서 했을 때 이 고객님이 좋으면, 지금 저희가 아이롱 펌한 지 두 달 됐거든요. 두 달 되고 나니까 뿌리 부분은 머리가 자라서 또 뿌리가 죽겠죠. 이럴 때 연화를 하셔서 하는 것보다 이렇게 직으로 하셔서 피카에 CA 펌제를 가지고 직으로 하셔서 뿌리를 또 살려드리면 극대화 되겠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전체적인 펌이 들어가시면 되겠죠. 자, 어때요? 뿌리 많이 살죠?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자, 보시면 어때요? 뿌리 굉장히 많이 살았죠? 제가 이제 중화하고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자, 저희들 직뿌리 펌을 했는데요. 뿌리도 지금 이렇게 보시면 많이 살아있어요. 그죠? 많이 살고 또 결도 굉장히 많이 좋아지면서 다시 한번 또 컬이 탄력있게 됐어요. 예쁘게 또 건조하고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